대한독립 만세! 경기도 고양시가 3.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고향 독립운동가의 길 함께 걷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. 이제 우리는 우리 사랑스러운 역사를 항일운동에 선봉에 섰던 모든 분들이 역사를 기록하고 계승해야 합니다. 4월 13일 시민과 학생 등 1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일산문화공원과 호수공원에서 진행한 걷기 행사는 100년의 만세 고향의 평화를 울리다를 주제로 개막식과 기념 퍼포먼스, 호수공원 고향 독립운동가의 길 걷기, 고향 독립운동 바로 알기 퀴즈 대회 순으로 이어졌습니다. 지나가면서 오른쪽으로 하나하나씩 어떤 분이 계시는가, 출신이 어딘지고, 무슨 상을 받았고, 어떤 독립운동을 했고. 일산 호수공원 산책로 약 3km에서 진행한 고향 독립운동가의 길 함께 걷기 코스는 고향 지역의 독립운동가 74인과 고향의 위대하고 독특한 만세운동의 이야기를 담아 참여자들이 함께 걸으며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. 대한민국 정부 수립 100주년이라고 하니까 되게 뭔가 이런 걸 몰랐는데 뭔가 알고 싶은 느낌도 들고 독립운동가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태극기도 받고 같이 걸으니까 더 뜻깊은 시간인 것 같아요. 네, 뭐 오늘 뜻깊은 날에 또 이런 행사를 가지니 정말 시장님께도 고맙고 매년 매년 뭐 간단하지만 이런 행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. 여러 독립운동가들을 만나는데 그 일들이 되게 위대하다 느껴졌고 저도 나중에 그런 역사의 남을 이끌이 되도록 노력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.